그러면 저희가 어제 하루 동안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프린스티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네, 이런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명씩 뽑아가면서 네, 우리 지금 응답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저부터 열면 돼요?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프리스틴 멤버들 중 We Like 응원법을 가장 잘하는 멤버. 자, 그러면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거 이 슬로건?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세상에. 마늘 불족발? 불맛탕!
불막창. 프린트는 요즘 최애 야식 메뉴는 연습실 앞에 있는 불막창집, 양념 불막창집이에요. 거기서 막창 먹고 자야 돼요. 연습이 끝나고 거기서 먹고 들어 씻고 자면은 너무 행복한 하루가 가는 게. 여러분은 뭐 제일 좋아하세요? 야식? 치킨? 아! 그리고 유유가 끓여주는 라면. 맞아요. 제가 어제 새로운 그 메뉴, 그 뭐라 그러죠? 라면, 새로운 거 나왔는데, 감자탕 라면이라고 있는데, 그거 끓여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Yeah, you. Don't cheating. Yeah. You run. 어, 나 했어. 보이세요? 보여요? 하트 많이 날려줄게요. 그 첫 주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우리 첫 주에 뭐 했냐? 뭐 했지? 나 요즘에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나 기억이 안 나. 유람 할매. 할매. 그러면 첫방 말고 컴백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 근데 진짜 샵 언니들이 어제 잘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 어제 뭐 했죠? 이렇게 물어봐요. 하도 까먹어가지고. 그럼 저는 어제 스포하고 혼난 거. 왜? 그걸로 할게요. 너 해, 이제. 이번 활동 중에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나요? 당근이죠. SNS! 마늘 형님? 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크라임씬 있었었는데 끝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혼자서 방탈출이나 해야죠. 끝입니다. 이상. 이번 앨범에서 멤버들이
이번 앨범에서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을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자,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저는 We Are Pristine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가사 뭐였지? 아니, 내 파트 뭐였지? 아니, 저기요. 맞아. 끝은 말하지 보니 이거였나? 네, 저 We Are Pristine 좋아합니다. 한 명씩 막 얘기하네. 저 멤버들 좋아하는 네, 감이 오셔가지고. 저는 티나의 시연이 파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시연이가 되게 노래 부를 때 좀 특이하게 불러갖고 제가 좀 좋아하는지 네 맘속 나는 뭘까 차게 이렇게 알아? 아, 너무 좋아요? 네 맘속 나는 뭘까 차게 지금 너무 잘했어. 너 원래 네 맘속 나는 뭘까 차게 아이고, 원 몰 타임 네 맘속 나는 뭘까 차게 이것도 가장 최애 파트. 아, 저도 원래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Baby you know what to do, do 너무 생각하지 않을 줄 벌써 몇 시간 째 아, 제 알로아 랩 파트를 되게 좋아해요. 뭘 하잖아 벌써 몇 시간 째 너 말야 너 시연이 파트 좋아요. 내가 몇 시간 째 저거 저렇게 끈적하게 부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녹음할 때 아주 이렇게 불렀어? 나 진짜 좀 시간째 시간째 나나 언니 나나 언니 오늘 불러줘야 되는데 We Are Pristine에서 이하나 파트 고음 네? 언니가 불러야 돼. 가사가 뭐예요? 가사인데 지금 들어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Every day 나들이 지경에다 달아도 재질이 너 진담을 농담처럼 받는 너라서 이 평범한 마저도 마성이 되는 내게 더 몰라 정말 고해요. You're fine.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당연히 Will Like를 밤마다 스밍을 돌리지만 나는 약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가장 약간 그거 좋으면서 싫은 거 뭐지? 그 애증 파트가 거기에요. 너 말야 에이 몰라 정말 나 못 부르겠어. 거기 정말로 불러줄 사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에이 몰라 정말 더 들어볼래 기다리기 싫어 다가와 줄래 몰라 다가와 줄래 몰라 죄송합니다. 다음 저는 너 말야 너에서 아야야 너 말야 장난하는 거야 뭐야 매일 제자리가 는 느낌 이 느낌 여기 제일 좋아해요. 여기 저희가 그 밤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처럼 하면서 했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이번 제가 참여한 곡인 티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거기가 제일 좋아요. 그 나영 언니 파트에서 쭈뿌쭈뿌거리면 난 긴가민가 헷갈렸죠 머리 쓴 척하지만 여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티나? 저는
좋아해요. 그 위아프씬에서 언니가 몇 층인가? 딱 완전 올라가는 거 뭐지? 그 어디지? 아 거기 아 윌라이크에서요? You got some loyal will 내 널 멜지게 돼요 멈추지 않아 절대로 저도 위아프리스틴에서 그 뭐지? 전 세계 모두 부르는 이름이 돼요 나 여기 진짜 제일 좋아 너무 좋아 One, two, sound out We are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잘해죠? 언니랑 저랑 일라나 맞죠? 네. 일라 저기 어떻게 뭐가 뽑았나요? 나요 나영 언니 잘해. 안녕. We like 안무 배울 때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가 안무가 그 훅버전이 한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저희 훅버전 아 공개 안 되나? 냄새가 너무 좋다. 근데 우리 다 우리 팬분들까지 딱 그늘로 들어왔어요. 신기하다. 아 그거. 아 그 저희가 시연이 파트 때 그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근데 그 뒤에 모터 역할이 원래 상현이었어요. 성현이한테 왜 바꿨지? 성현이가 원래 잘하는데 동선상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가 한번 이렇게 아 손잡이도 은우가 했는데 나보고 최고라 그랬는데 왜 바꿨지? 동선 때문에 바꿨어요. 내가 하나 바꿨어. 네. 바꾼 네. 조합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바꾸기 전 원조 조합 원조 조합 렛츠고 뭐요? 렛츠 게릿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파트 때문에 동선을 바꾸는 바람에 하는 사람도 바꿔왔어요 무릎 꿇어야지 어 땡 이제 성현이 손 지켜본다 네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미리 뽑아놨는데 이게 제 질문이 아니에요 아, 쇼케이스 때 일본어를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배운 일본어 알려주세요 그 나영 언니 질문인디? 네 레나 요즘에 일본어로 자주 써요 일본어 말해보세요 저 요즘에 일본어 많이 써요 뭔가 해도 되나? 저한테 물어봤을 때 막 이런 거 와타시 빼꼬빼꼬 이렇게 나 오늘 들었어 차면서 와타시 카와이 이거 언니 나 와타시 카와이 한 적 없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너 언니 잠결 이렇게 껴 아니야 분명히 그 꿈이에요 아니야 그럼 하나를 더 받았는데요 아 팬들에게 들었을 때 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근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네. 그냥 저희 새벽 공방이나 이렇게 공개방송 팬미팅 때 저희 앞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참 행운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아 나 이거 낙관대로서 말을 못하겠어 그냥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아 뭐야 나 미친 네, 항상 뭘 하든지 감사드립니다 하이들 하이 빠이 민망하니까 패스 10인 10색 크리스틴의 두두두 춤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 10명이 다른 색깔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두두두두 춤 한번 해볼까요? 10명의 개성을 살려서 5, 6, 7, 8 I love
빨리. 이제 질문 다 끝났나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죠? 치즈스틱 먹어야 돼. 그럼 이제 당장 치즈스틱 먹는 거예요? 아닌가 봐요. 네, 치즈스틱 먹기 전에 왼도 조금만 뒤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너무 조금 안 돌아도 되고.